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분! 우리 대덕들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낼 우리의 희망 박경호 후보를 만나시겠습니다. 힌트 아나운서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충전의 고장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덕 구민 여러분, 또 우리 이 지역 성천동 주민 여러분, 선비말 3단지에 살고 있는 박경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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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 8시부터 시작한 유세가 7시가 다 돼서 매우 오랜 시간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짤막하게 유세 연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청댐 수물민 출신입니다. 대전으로 전학을 와서 대전에서 초, 중, 구를 졸업하고 대전에서 결혼한 대전 충청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1987년 탐험시험에 합격한 이후 군 복무관으로 3년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누구처럼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군대 안 가려고 쇠에다가 팔뚝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희 아들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고, 또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이 아니죠. 6.25 참전용사로 7년간 군 복무를 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큰 누나와 작은 누나 나이 차이가 딱 7년 차이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안은 국가에 충성하고 안보관이 확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박경호 든든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앞에 현수막을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현수막은 나주방에 보고, 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박영순 의원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대통령 선거입니까?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 아니라 국회 심판입니다. 맞습니다! 박경호! 입법 독재를 하는 국회를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공공병원 유치. 지금 여러분 옆에 동구의 공공병원이 1700억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전시 같은 자치구에는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못 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저 공약은 잘못된 공약,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폭탄으로 잘 살아보자 라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기 우리 장애인 옆에 정찬욱 회장님도 오시고, 저쪽 박찬진 회장님도 와 계시고, 휠체어 타신 분이 이만큼 계시는데, 아, 우리 장애인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공약을 제가 많이 냈습니다. 우선 대덕, 무장애 대덕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어디 다닐 때 턱이 있어서 못 다니는 게 많은데, 그 턱을 다 없애도록 또 경사로를 만들어서 휠체어를 타서 잘 타고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장애인 쉼터도 필요하고, 장애인 일터도 필요하고, 또 발달장애인들 도와줄 것도 필요하고, 우리 노화인들 정말 우리가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산폭탄으로 잘 살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장애인 여러분, 저 박경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박경호!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대덕의 재창조.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대전 산단을 확 뒤집어 엎겠습니다. 거기에 공장만 아니라 청년 주거주택, 문화시설, 또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 인재들이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차장 부지를 개발하겠습니다. 10만 평 부지입니다. 여기를 국제적인 마이스 센터로 만들어서 국제적인 컨벤션 센터, 멀티플렉스 극장, 대형 쇼핑 센터, 산업 전시장, 이런 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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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박경호! 우리 대덕구에 수자원공사 본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그 앞에 신재산업지구에다가
물산업 디지털 밸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산업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컨대 물로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거, 또 물로 반도체를 깨끗이 씻는 그런 기업 용수를 만드는 거, 이런 친환경 기업, R&D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대덕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박경호! 박경호! 이거 그냥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덕구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조금 있습니다. 이 돈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나라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선거는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이 박경호가 당선되어야 합니다.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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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 대덕구민 여러분, 우리 송촌동 주민 여러분, 나라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직 방탄 정치로 권력만 탐하는 인류 우리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 총선은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이나 외침 이런 것보다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조선 말기가 탄관오리들 또 그 세도정치 이런 것 때문에 피폐가 되고 부패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가 범죄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패범죄로 추악해진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셀프 공천을 한 것도 모자라서 범죄, 개딸, 범죄자, 투기꾼, 사기꾼,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혐오자 이런 사람들만 공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국회, 자기 국회를 방탄 국회로 다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회를 범죄의 천국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병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대법원 판결이 나면 바로 신형이 선고될 조국 혁신당 대표도 그런 마음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 뽑아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또 야당 조국은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고 검찰독재국가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검찰독재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또 독재국가에서 어떻게 불체 포트콜을 포기한 그런 야당 의원이 어떻게 거대 의석을 동원해서 국체포 그 체포영장을 기각시킵니까? 더 나가서 개딸들의 수발을 들으면서 또 자기 체포하지 말아달라고 단식 주장합니까? 여러분 이런 이상과 거짓말과 범죄가 가득한 민주당을 이번에 심판하여 주십시오.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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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만하게 비명행사 공천학살로 우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오기로 오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송촌동 주민들이 우리 대덕 국민들이 이러한 민주당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이번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민심은 천명, 즉 하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범죄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끊어줘야 됩니다. 우리 국회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고 법원도 못한 거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박경호! 박경호! 나라가 바로 잘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국회도 세종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란 일이 술술 풀립니다. 나란 일이 술술 풀려야 인생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들었죠? 일하는 척 하니까 힘들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 위선쟁이입니다. 일하는 척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민생만 하겠다고 합니다. 민생하겠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탄 정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똑바로 알고 민주당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박경호! 박경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이 발전하려면, 대덕이 발전하려면은 중앙정부와 대전시장과 대덕구청민과 한 팀이 돼서 우리 대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의 국회의원 이 박경호가 당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번 박경호 이번에 찍어주실 것이죠? 네!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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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셨죠? 또 일요일 한번 더 오셨습니다. 우리 대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대전 다섯 개 구역을 쭉 들면서 대전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저 동춘당국에서 하신 말씀 들었죠. 대전산단 체계조 이 박경호가 하겠다. 박경호가 한동훈과 박경호가 한동훈이다. 그런 말씀 들으셨죠? 네! 우리는 함께합니다. 대덕을 제가 발전시키겠습니다. 박경호! 박경호! 이 대덕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박경호! 떠나가는 대덕에서 살기 좋은 대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경호! 나란 일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 정말로 대덕구에 힘을 쏟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전 지역 7석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7석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덕구 대전 시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충청도 핫바지라는 소리를 듣지 맙시다! 박경호! 박경호! 우리 충청도의 힘을 보여줍시다! 박경호! 여러분, 우리 충청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발목잡기로 일도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 한번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땀 흘려 일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박경호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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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국민의힘 박경호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대덕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